대박 인사 아니야? 건축물을 보면은 세월의 흔적이 나옵니다. 이 유리창에 가지고 이 유리는 거의 한 30년 전 스타일의 이제 유리고 창문살. 확실히 건물이 오래된 게 표가 납니다. 이렇게 창틀 이 모양들. 저 천장의 구조가 보면은 방열 뭐 이런 거 단열 단열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죠. 이 두께가 한 뼘밖에 안 되죠? 요 타일 붉은색은 진짜로 한 30년 전 그 전에 유행했던 스타일이야, 건축물. 여기 밑에 바닥도 타일이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형태죠.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인데 워낙 오래돼서 천장에도 역시나 다 내려앉은 상태고. 여기 다락이 있습니다. 보시죠. 이 문이 굉장히 이제 옛날 합판이죠. 자, 이 계단은 다락으로 이어지고, 다락이라고 하기에는 방이 아주 작아요. 여기 이름도 써놓고. 아직까지는 영가의 존재가 이곳에, 지금 걸어왔던 곳에는 없고, 요게 이제 높이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지, 두께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단열도 안 된 거야. 여기는 추운 거야. 창고로 썼을 거예요. 근데 참 특이한 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정면으로 들어와서, 여기는 이제 마당처럼 그냥 타일로가 깔려있고, 저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 작은 방 하나에 뒤로 부엌으로 연결된 거랑 다락방 하나야. 그럼 사람이 여기서 기거를 하기에는 밑에 이 온열 시설이 안 되어 있어. 난방 시설이 바닥에. 용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또 궁금하면 캐내야 되잖아. 자, 요쪽에도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별채처럼 분리가 되어 있어. 입구가 분리가 되어 있고, 세 군데의 아궁이가 있어. 이 세 개의 아궁이가 있고, 위에 솥이나 뭘 걸쳤던 흔적이 있어요. 자, 여기는 창문. 여전히 이제 말했던 특이한 유리창, 옛날 유행했던 모양이죠. 항아리가 많이 여기 깨져 있어. 항아리가, 자, 여기 바닥의 구조를 보면 이거는 구둘장이야. 우리가 지금 현대처럼 이렇게 난방시설로 이 온수에 호수가 깔려있는 현대의 난방이 아니라 구둘장인데,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이게 이제 내려앉은 거죠.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 여기에 보면은 보시면은, 자, 코드 선이 보이시죠? 네, 코드 선. 우리 옛날에 110볼트를 썼던 코드야,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집은 30~40년이 됐다는 말이 사실이네. 우리 전부 220볼트 쓰잖아요? 이 집의 연도수가 나오는 거야. 이 항아리는 요즘 거야. 요즘 스타일의 항아리지. 이게 30~40년 전의 디자인이 아니야. 구워져 있는 거를 봐도. 근데 여기 뭐 때문에 이 항아리가 여기에서 시대를 건너뛴 항아리가 의도적으로 박살을 내놨네. 옛날에
뛰지 말라고 그러잖아. 어른들이 구둘장 무너져 막 이러죠. 아드님도 참 특이하죠. 자, 여기 이렇게 여기 철근, 요 철근 넣어가지고 이렇게 대충 지금 써놨네. 요거는 220볼트야. 여기 보이시죠? 아까 안쪽에 이 원 건물은 30~40년이 됐고, 중간에 스위치를 이어서 코드를 이제 선을 새로 딴 거는 220볼트다. 따라오시죠. 자, 보이시죠? 안에 대나무를 넣고 진흙, 황토 흙에 지푸라기를 개갖고 벽면을 채웠어. 진입하겠습니다. 한동의 건물이 조그맣게 있고, 그 옆으로 여기 앞에 위에 보시면은 여기가 진입로야. 여기 계단이 원래 풀 때문에 지금 가려져 있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계단이 올라와서 이 집으로 들어가는 건축 시설인데, 요 위에를 보시면은 요 구조물은 일제시대의 나무집 분위기예요. 요게 요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는, 입구의 무늬는 정말 일제시대 때 벽면의 외벽 이 상태가 이렇게 시멘트 블록을 그냥 놓고 안 마감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안 살았다는 거지. 사람이 난방도 안 해놓고 어떠한 아궁이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무엇에 썼을까요? 여기에서 한국 스타일의 건물이 아니라는 거지. 한국 스타일의 건물이면 이건 창고고, 사람이 기거를 못하죠. 바닥 상태가 이런 공간인지. 자, 천장은 이렇게 보시면은 저렇게 촘촘히 해서 메꿨고, 저 위에 보면은 옛날 도자기로 전기선이었던 거 두 개 보이시죠? 구멍? 저게 이제 전기선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구가 이렇게 있었던 전기불을 켰다는 거야, 여기. 아니, 그리고 이런 그림은 꼭 그려, 어딜 가도. 유치 찬란하게. 거기 있고, 올라와서, 천장이 되게 낮은 구조가 되죠. 이 구조에는, 이게 지금 바닥이 떴어. 이게 진입이 안 됩니다. 무너지니까. 왜냐면 황토 흙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 쭉쭉 끊어져요. 여기는 가축을 키운 건 아니야. 동물의 똥이나 어떤 그 분뇨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은 없고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이 문짝이 있던 게 다 떨어진 거죠. 그리고 저 보면은 이렇게 높이의 공간이 여기가 있는데, 불을 지폈던 흔적이 있죠. 까맣죠. 그러면은 이게 난방이 됐거나 불을 사용했다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호수들이 있죠. 보일러를 뗐다는 거야, 여기는. 자, 여기는 이렇게 불을 지펴서. 신문에 날짜가 나오는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1979년이면은 적어도 79년 이전에 이 집은 젖었다는 거지. 대박이다. 아니야, 또 신문지를 주워다가 오래된 걸 했을 수도 있으니까 명확하다는 추측이야. 유추하는 건데, 거의 뭐 30~40년 전에 건축물을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 저 위에 처음으로 발견했다.
저쪽 안쪽에 엎드려 있네. 여자. 여자 귀신 엎드려 숨어서 우리 보고 있어. 안녕. 안녕. 사라졌어. 여기에 아이가 하나 있어. 남자아이. 남자아이가 보고 있고. 왜 거기서 뭐하니? 우리 좀 이따가 대화 좀 해볼까? 응? 야, 나는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 여기 전기가 오래된 계절, 이렇게 보이죠? 전기. 오, 이게 말벌 집이 있었어. 말벌 집, 짓다가 말았네. 여기도, 여기도 있었는데, 끝까지, 벌도 견디기 힘든 집이었나 보네. 응? 지금 저 앞에 남자분 서서 팔짱 끼고 우리 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 반가워 하지도 않네. 저 여자의 무릎 꿇고 엎드려서 여자가 이렇게 나를 내다보고 있어요. 여기 위에서. 그리고 여기는 다락으로 썼을 거고. 나의 예상이 맞다면 저 신문지는 일본 글씨가 적혀 있지 않나요? 어? 히라가나 써 있지 않아요? 오, 저 그림. 저 위에. 저 그림 보면 이 집은 일본 스타일. 내가 아까 들어올 때 그 모양 본 게 맞아. 안에 속지 쓴 게 신문이 우리나라 신문이 아니야. 보이지? 이거는 50년은 안 됐겠나 생각됩니다. 창틀의 디자인은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창틀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둥이 대나무잖아. 대나무로 기둥을 해서 요거 새끼로 다 꼰 거야. 이거 새끼야. 이건 나일론 끈이 아니라 새끼줄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랑 황토랑 섞어서 벽을 친 거지. 아주 오래된 건물이네요. 30~40년이면 이건 진짜 50~60년 된 거야. 왜냐? 창문 틀이 벌써 아까 얘기한 거랑 전혀 달라. 이거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쓰는 스타일의 건축물. 이거는 이제 근대화의 양옥집이죠. 전형적으로. 이쪽에서 부엌이 있으면서 밑에 이제 구두장 불 떼면서 솥단지 걸어놓고 전형적인 30~40년 전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졌던 구조가 맞네요. 스위치가 있는 거야. 불을 켜겠고. 네. 지금 제가 발견한 귀신이 세 명입니다. 여기 하나, 남자아이 하나, 일곱 여덟 살 정도 돼서 아까 그 일본 건축물에서 그거 하고 여자 한 명하고 남자 한 분 발견한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양옥집이지. 자, 이쪽에는 뭐 아예 뭐 풀이 뭐 자라나서 진입이 안 되고 막걸리 소주. 그나마 아까 거보다는 이제 좀 옛날 우리 30년 전 스타일이죠. 이 문도 그렇고. 모기장 우리 천으로 된 거 전형적으로. 문 어떻게 열라고. 여기다 이렇게 베니어판으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난방이나 이런 시설들 벽을 보면 보온이나 이런 게 없죠. 근데 이런 문양들은 참 아름답죠? 제가 옛날에 인테리어를 해갖고
관심이 여러 각도에 많아. 아니 근데 나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무서워. 아, 이거 좀 서귀빨이 돋고 해야 되는데 뭐 애 하나랑 여자 하나랑 남자 하나 뭐 자시돼 갖고 이제 가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뭐 아무 느낌이 없듯이 별로 시시해. 아씨, 와 나 지금 운전 5시간 하고 왔는데 뭐야? 뭐야 뭐야? 도대체 여기가 흉가라는 거야? 저기 아 저기 천상에 하나의 영가가 있는데 여자였다 남자였다 틀어놨다 나왔다 좀 모서리에 여기 이렇게 어둡게 초점이 안 나는 거 같아. 초점이 안 나지. 잠시 나온 거. 여기에 뭐 하나 보이는 거. 조용히 해! 뭐야? 어? 야, 니들 왜 이렇게 조용하냐? 마녀가 왔는데. 어우, 저 색깔이나 봐. 한 눈으로 오 언더스 써있어. 응? 야 저거 땡겨봐. 저거 보여? 1979년 7월 5일날에 이거를 했네. 석가래를 아싸 79년도에 지은 집이야. 이제 지금 또 혼백을 하는지. 꼬마가 이쪽에 있었다고 그랬죠? 내가 보고 여자가 요 위에 엎드려 갖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제 라인이 이제 영적인 기운이 아까 얘기했던 곳이죠? 그쪽 애기가 이제 7살 남자애 하나 보이고 이쪽에 여자 아까 보였던 곳입니다. 보이시죠 이거 엘로이드? 자 제가 이제 오 보이세요? 야 이거 쭉 대박이다. 대화를 합시다. 아 정말 오오오 이쪽? 이쪽으로? 여기를 가리키는데 칼건네 절로. 아까 이제 일본 잡지체 해프 여자가 이제 오오 여자가 이거 봐봐. 오! 이! 서귀빨 듣고 있어. 저 아기를 가지고 막 어떻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집에 대한 역사를 저는 알고 싶어요. 역사. 그러면, 여자 그 영혼, 저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다른 시청자들은 이게 안 보여요. 우리 그 혼백이 계시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제 몸에 들어오셔서 한번 대화를 하시고 싶으시죠? 오케이. 대박이지 않냐? 나는 듣는데 여기 사람은 못 들어.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낮에 그 저기를 봤어요. 여기 잠깐 카메라 비춰보면 혹시 여기 비춰보면 여기에 있는 신문지가 이제 일본 신문지이고 저는 여기에 지금 계시는 거를 요 천장에 계시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집이 대략 5, 60년 안에 들어오는 집이다. 그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건축 구조물을 봐도. 근데 그러면은 그 애기는 뭐예요? 애기? 오, 애기 남자 아기 있던데요. 남자 아이 6살? 7살? 맞죠? 맞아? 맞대. 6, 7살. 그, 저는 보여요. 저는 보이는데, 우리 시청자는 이게 너무 웃긴 거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남자아이, 아까 낮에 와서, 이렇게 내려다 봤던 남자아이, 그 다음에 37, 8, 그 정도 지금 얘기하시는 분. 그래서 바깥에 남자분이, 중년의 남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팔짱끼로 저를 여기 창문 뚫린 데 바깥에서 아까 봤거든요. 우리 애기라도 영준아. 네. 장난 아니게 뭐 이게 지금 방울 흔들듯이 부채 흔들듯이 서깃발을 걸는데 위에 막 흔들어줄게. 불이 난 흔적이 있는데 불이 났었나요? 응? 저 지금 천장이 까맣게 탔잖아. 그러면은 그 위에서 불이 난 거거든요. 이게 바닥에서 불이 나서 번진 게 아니라 위에가 까맣게 막 이렇게 그을린 자국이 있는 게 특이하네요. 홈백을 저는 느끼지만 우리 시청자나 다른 분들은 네, 다르죠. 근데 쳐다만 보고 훅훅 들어오진 않고 나를 두려워하네. 아니 제가 어떻게 뭐를 하고 이렇게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저는 마녀는 분명히 맞는데 저는 이제 이 흉가의 스토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온 거지 해코지를 하거나 어떨려고 온 건 아니니까 너그럽게 마음 편안하게 한번 대해주시지. 응? 너그럽고 편안하게. 그러니까 말씀하기 싫으세요? 어떻게 이거 이마. 난감하네. 그러면 제가 저쪽에서 어떤 의식을 치르는 거니까 저희 또 나머지 그 애기야 한번 이모하고 놀아줘봐. 이모하고 놀아줘봐. 무서워. 나 여기가 무서워. 여기 무서워. 무서워. 아니, 나 이렇게 독해 보이다. 우리 애기야, 저기 가서 얘기하자. 옆에다가 사탕하고 과일하고 다 실어놨어요. 이렇게 예쁘게 상 차려놨으니까. 응? 할머니랑 너무 못되게 생겼. 내가 못됐나?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뭐 전화 메시지가 있는지. 여기 남자. 응? 아까 남자분. 남자분은 그 바깥에서. 제 눈에는 여기 이제 요 벽 사이에 요 지점에 계셔요. 그래서 저 창문 틈으로 내가 저기 서 있을 때 이분이 나를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하고 그냥 무표정하게 저를 보셨거든요. 지금도 계세요. 근데 이제 중년의 나이지, 중년의 나이인데, 여기 계시거든요, 이렇게. 자, 계시는 데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여기 계셔요. 네. 근데, 말씀을 잘 안 하시네. 내가 비호감인가? 나 귀신한테도 까이는 거야, 지금? 아까 들어올 때, 여기 입구에,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쓱쓱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흰색 계열의 우리분 머리는 이 정도는 저보다는 머리가 짧아요. 이 정도는 아까 그 여자분인데 37, 8 그 영광 아니죠. 맞죠? 청춘의 영광. 청춘의 영광 아니죠. 여기 있고 남자분은 중년이세요. 근데 같이 남자분 중년 맞다고 하고 그다음에 애기가 7살짜리 애기 칠성의 애기. 자, 저하고 통신을 좀 해서 2층은 아까 낮에 확인했는데 특별하게 막 있지 않아요. 이제 나머지는 도당 수비들이겠죠. 근데 지금 수비들도 뭐 여기 앞에 오지도 않아. 난 귀신한테도 비호감인가 봐. 나 기대 되게 많이 하고 왔거든요. 하동 지금 나주도 찍고 왔으니까. 나 경상도에 하동에 왔는데 터가 너무 따뜻해요. 저는 따뜻한 거 느끼고 지금부터 이제 접신을 한번 해보도록 풀었다 나갔다 하지. 다시 한 번. 애기야, 사탕도 갖고 오고. 우리 지랄 동자가 그러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데, 얘 애기가. 그리고 엄마를 무서워한다는 거야. 나를 무서워한다는 거지, 애가. 오늘 테마로 온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최씨 제자는 이 터에 대한 역사를 알고 싶고 그런 거니까 우리 애기들 이렇게 막 저기 7살, 6살 남자애 무서워하지 마요. 나 여기 이모 무섭다. 계속 무섭다고만 얘기하네. 자, 그냥 제가 제자가 연금을 띄울게요. 이 터는 깨비대감님 터고 밑으로는 용궁에서 지하수가 싹 흐르고 앞에는 실제로 개울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뭔 살인사건이 나거나 이런 데가 아니라 대략 건축물의 시설이나 디자인이나 그 110볼트 코드를 보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좋게 50년은 기본이 된 거고 4,50년은 된 거고 저 옆에 구조물은 일본식 건물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초창기에 잠깐 있었고 빈집으로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되는 집 같아요.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고 잠깐 초창기 때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발걸음이 이제 끊어진 게 보이기 때문에 가족인지 아닌지는 아직 진정하게 대답을 안 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 식구다라고는 단정을 못 짓겠고 남자분도 있고 근데 남자분은
옛날 이제 70, 80년대 촌스러운 옷 입고 계시고요. 애기는 그냥 평범한 이제 애기들 그 당시에 있는 그냥 평범한 옷, 한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 귀신들도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저의, 일단은 제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도 맞고, 내가 이 털을 싹 밀어서 뭐 우리 영가들을 다 내보내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자꾸 이렇게 숨고 그러는데, 선한 귀신인 거는 맞아요.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이 터에는 사람이 뭐 살인사건이 나고 사람이 막 뭐 못 살아서 죽고 이런 게 저는 안 느껴져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고. 어느 목적과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 집을 짓고, 그냥 대대손손 이 집이, 주인이 한 사람으로 쭉 내려오는 느낌. 이게 명의가 저 나주처럼 두 번, 세 번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정석대로 뭐 살림을 하고 살았다고 하기에는 건축물의 구조가, 살림을 하는 구조가 아니야. 거기까지가 미스테리를 파헤친 마녀의 스토리였습니다. 이 공간이 있으니까 들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가들을 뭐 해치거나 봉인하거나 퇴마를 하거나 하는 의식은 오늘은 하지 않았고, 터만 달래는 걸로 오늘 의식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집이 있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알기로는 한 40년 가까이 됐고, 한 20살에 왔으니까 지금 70년 넘게는 한 50년 됐죠. 그럼 오실 때 저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옆에 그 소마우 같은 것도 없었어요? 아, 그게 소마우 같은 게 아니고, 매듭 집에. 네. 그 공간이 매듭 집에 있었는 것 같아요. 일본인들이 지은 공간이. 네.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알아요? 아니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공간이냐 하면은, 그 지금은, 지금도 있지. 전부 때에 그 전선 잡는 거. 예, 예. 이 하얀 그 살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거 만드는 공간이었는가 보더라고. 나는 가보진 않았는데. 집주인이 뭐 한번 계속 바뀌고 이래. 글쎄요. 바뀌는지 안 바뀌었을 것 같은데 안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빠져오지를 벗어 와서 산다든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저 공장을 이제 일본 그때 지어놔놓으니까 그 사택이 일본식으로 지어졌는가 보더라고. 나는 공장도 안 가봤고 그 사택도 안 가봤는데, 근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거는 일본식 집이야. 그러면 뭐 귀신이 나? 사람이 죽어 나갔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 50년 사신 여 두 명이 확실하게 듣고 가는데 전혀 없어요. 네, 귀신이 있던가 뭐 중간은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 집 주인 되십니까 혹시? 아니, 주인 알고 오려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잘 아시겠네. 아니, 그 다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장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일로 전화를 해보라고 그러시대. 그 집은 안 판다더라. 안 팝니까? 예. 뭐 다른 일도 없고요? 그냥 안 파시는 거예요? 땁니다. 아, 혹시나 여쭙는데, 예. 저 뭐 귀신 나온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뭐 아시는 거 없습니까? 그거 대해서 우리도 아는 바 없고요. 저 지은 지 얼마 됐죠? 오래됐습니다. 한 40년, 50년 예? 네, 한그 정도 됐지. 그 뭐 사람이 뭐 죽고 이런 건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또 알겠습니다.
예, 드라이브쇼.